네, 그 57페이지 보면 법정 추인인데, 그죠? 그 법정 추인 들어가기 전에, 그, 여러분, 그 추인 요건, 앞 시간에 한 거, 그죠? 뭐 요건? 추인 요건인데, 그, 추인이 있으면 다시 뭐할수 없고, 여러분, 추인이 있으면 무슨 정류요로 변한다? 확정적 유효, 그죠? 하고 다시 취소할 수 없고, 확정적 유효가 되고, 요 추인을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취소권의 포기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죠? 그 다음에, 요, 아까, 추인권자가 의사표시로 하는 게 이게 추인이고, 행위로 하는 걸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무슨 추인? 법정 추인, 그지? 그 다음에, 요, 아까, 저, 앞에 아무런 말이 없으면 뭐가 생략돼 있노? 당사자가 생략돼 있다. 예? 법률행위는 당사자는 취소 원인이 뭐 후에, 종료 후에, 끝난 후에 하야하고, 이 말은, 다른 말로, 취소 원인이 종료 후에라는 거는 뭐가 되고 난 뒤에? 정상. 누구에 한한다? 당사자. 근데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는 취소 원인이 종료 후에 하여야 한다 하면 OX? X, 그지? 오코. 그 다음에 일반 추인은 아까 당사자는 정상이 되고 난 뒤에 뭐할수 있음을 알고서?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서 하여야 되고 법정 추인은 아까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서 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요 취소권의 단기 소멸시효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소멸시효가 아니고 제척기간이다, 이게. 무슨 기간? 제척기간인데 요거는 요 취소권에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다. 무슨 건? 취소권 행사 기간이다고. 그럼 요 기간 안에 취소해야 되고, 요 기간, 자,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땡 지나면은 그다음부터 확정적 유효. 유한 거로 확정돼 버린다고. 그럼 요 기간 안에 뭐 하든지, 취소하든지, 추인하든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이게 바로 취소권 행사 기간이면서 무슨 권 행사 기간이다? 추인권 행사 기간이다 하는 거, 그지? 그거 기억하고. 자, 그럼 요거는 여러분 법률행위는 다른 말로 고치면 뭐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 자, 요거 중요하다. 추인할 수 있는 날은 두 개로 나온다. 당사자의 경우는 언제 추인할 수 있던 날? 아까 정상. 당사자인 경우는 취소 원인 끝, 종료 한 날. 로부터 몇 년? 3년이고 법정 대리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니까 법정 대리는 당사자가 법률행위 한 것을 뭐안 날로부터 몇 년? 3년 하는 것 되겠습니까? 예, 뭐고 그래서 뭐 요거는 일반 추인 그지? 되겠습니까? 예,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법정 추인 가는데 이런 법정 추인이라는 것은 무슨 추인이라는 것은? 법정 추인이라는 것은 법정 추인은 여러분 법정 추인은 취소권자가 무슨 권자가? 취소권자가 뭐 취소 의사표시 대신에 아니 추인 의사표시 대신에 추인 의사표시가 아니고 행위 무슨 이? 행위 하면은 뭐한 거로 되는 거? 추인하는 거는 이걸 법정 추인이라 한다고. 뭐한 거로? 행위. 그럼 예를 들면 취소권자가 자기가 채무자다고. 채무자고 이거 상대방이 있다고. 그지? 그러면 여러분 취소권자가 채무자다. 그러면 이행하기 싫다. 뭐 하기 싫다? 뭐 하면 끝나노? 취소해버리면 끝나지. 근데 취소권자가 취소해버리면 무효가 되니까 자기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죠. 근데 자기가 무슨 권자면서 취소권자면서 자기 채무를 이행을 한다고. 그러면 아 무슨 방은? 아저 사람 뭐 하지 않겠구나. 믿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취소 못 한다고. 그게 이제 법정 추인이다. 몇 가지 행위를 해야 되냐면 몇 가지 행위? 여섯 가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다. 아까 일반 추인이든 법정 추인이든 항상 당사자는 뭐가 되고 난 뒤에? 정상. 그래서 당사자의 경우 취소 원인이 뭐 후에? 종료 후에,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의사표시로 하는 추인은 당사자가 뭐할수 있음을 알고서,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서 해야 되지만, 요 법정 추인은 알고서 행사할 필요가 없다. 정상만 되고, 그 다음 자기가 취소권자인 줄도 모르고 행위했다고. 근데 무슨 방은 믿고 있다? 그래서 법정 추인은 누구를 훨씬 더 보호하느냐 하면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그래서, 요 취소권자가 자기가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서 할 필요는 없다.
모르고 해도 누가 믿고 나면은 상대방이 믿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1번 4번 중요한데 여러분 갑이 을에게 하는데 갑이 만약에 취소권자라고 하는데 갑이 이행을 한다 이건 법정 추인되지만 상대방이 이행을 한다고 갑이 이행 청구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한다고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한다는 말은 자기가 뭐 하지 않겠다 근데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해버리면 취소권자 뭐 해버리면 끝나노 취소해버리면 끝나지 맞습니까 그래서 요 이행 청구는 누구야 하나 누가 했을 때 하나냐면은 누가 취소권자가 했을 때만 법정 추인이 되고 무슨 방이 했을 때는 상담행위 했을 때는 법정 추인 안 된다 하는 거 하고 요거 요 취소 아까 했잖아요 요 취소권자가 4번 무슨 권자가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면은 법정 추인 근데 아까 취소권자가 자기가 취득한 거 없고 아까 토지의 지상권 설정했다 피해만 입었다 피해 목적물 이전하면은 아까 무슨 승계인 특정 승계인 그거 조심한다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의 일부나 전부를 양도하면 그래서 요 1번과 요 4번은 오직 취소권자에 한한다 이게 누가 했을 때만 한한다 취소권자가 했을 때만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전부나 일부 이행 요 취소권자가 했을 때도 되고 상대방이 이행을 했을 때 수령 그 다음에 요 경계는 여러분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이잖아요 계약이라는 말 안에는 뭐라는 단어가 들어있노? 합의. 합의라는 말이 있다는 말은, 자, 그럼 지금 하자가 있기 때문에 취소하잖아요. 합의를 한다는 말은 하자를 뭐 삼지 않겠다. 그렇지. 요 담보제공도 안에 계약이라는 게 들어있거든. 그러면 계약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면 합의한다는 말은 하자를 뭐 삼지 않겠다. 문제 삼지 않겠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그게 어디냐면 57페이지에 있죠. 근데 여러분 항상 그 법정 추인 사유 여섯 가지가 있는데 여섯 가지에서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2번하고 5번 을간이 된다. 몇 번? 2번과 5번 여기서는 거지. 2번과 5번은 오직 누가 해야 되냐면 오직 취소권자가 해야지 무슨 방위 했을 때는 상대방이 했을 때는 안 된다 하는 거. 근데 반드시 요게 여러분 취소권자가 자기가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해야 법정 추인이고 아까 자기는 취득한 게 없고 아까 피해만 입었다 피해 목적물 양도하면 아까 무슨 승계인 특정 승계인 그거 구분해야 된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맨 밑으로 가서 가로 2번 요 법정 추인 6가지도 아까 당사자의 경우는 누구의 경우는 당사자는 항상 뭐가 되고 난 뒤에 정상 그걸 취소 원인 끝난 후에 맞습니까? 예. 그 다음 3번 갑니다. 그럼 취소권자가 이런 행위 하는데 이를 보류하지 않는다. 이 하면서 이런 행위 하면은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57페이지 맨 밑에 뭐를 보류하지 않아야 이를 꼭 기억한다. 이를 보류하면은 나중에 아직까지 나는 행위를 하지만 나는 아직까지 취소할 수 나중에 하겠다 나중에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법정 추인 될 수가 없다는 거 그런 거 기억.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서 그죠? 뭐 쭉 있죠. 법정 추인은 일반 보통 추인과는 달리 취소권자가 존재를 알고 행위할 필요는 없다. 모르고 해도 법정 추인된다. 그다음 아까 권리의 양도와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의 하나여 법정 추인되고 상대방의 한 경우는 법정 추인되지 않는다. 취소권이나 해제권만의 양도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그다음 법정 추인하면은 아까 행위 아까 여섯 가지 행위하면은 취소권 그지? 근데 쉽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주어 취소권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무슨 추인이다 법정 추인이고 쉽게 나왔을 때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하면은 무슨 추인 아니다. 법정 추인 아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고. 요 나올 땐 다음에 문제 풀이 할 때, 그지? 저번에 잠깐 봤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아까 취소권의 단기 소멸 시효, 아까 제척기간이라 했는데, 아까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그지? 그거.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거기서 잘 내는 게 뭐냐면은 3번, 3번. 3번 꼭 기억해야 된다고. 이건 그 취소권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인데, 무슨 기간인데? 제척 기간이 있는데, 자, 도가 너무 제척 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그것은 당사자 주장과 관계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는 것 꼭 기억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가서 가로 1번 형성권. 일반적으로 형성권은 제척기간인데 몇 년이냐면 10년. 몇 년? 10년.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점유권자 점유권 있죠? 뺏겼을 때 점유보호청구권. 반환, 방해, 제거, 방해, 방. 어? 점유보호청구권 있잖아, 그지? 점유보호청구권도 제척기간이다. 몇 년? 1년. 꼭 기억한다. 그건 제척기간이면서 출소기간이다.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다. 그 다음에 3번, 아까 고 3번. 3번, 아, 이 가로 2번. 무슨 예약완결권? 일방 예약완결권, 그지? 일방 예약완결권은 몇 년? 10년. 몇 년? 10년. 아까의 해제권, 취소권 전부 다 아까 몇 년? 10년. 일반적인 형성권은 그지? 자, 그 다음 부관 갑니다. 무슨 관? 부관. 부관 가는데 여러분 부관 하면은 여러 가지 많은데 우리 민법에서는 뭐만 다루냐면 조건과 기한만 다룬다. 뭐만 다룬다? 조건과 기한만 다루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보죠. 요 부관에는 여러분 부관 하면은 어떤 게 있냐면 조건과 뭐가 있다? 기한. 자 근데 요 부관 조건 기한 다시 뭐 부관 조건 기한 다시 부관 조건 기한 하면 뭐라는 단어가 나오냐면 효력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고 뭐라는 단어가 오면 안 되냐면은 승립이라는 단어가 오면 안 된다. 근데 만약에 부관 조건 기한 하는데 문장 안에 뭐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면 승립 어쩌고 저쩌고 이게 들어있으면 무조건 OX, X 그렇지 그거 꼭 기억한다. 효력이고 효력이 불확실 이건 조건 확실 하면 이건 뭐다? 기한 이거 자 효력이 불확실한데 여기에서는 불확실이 발생하는 경우와 뭐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고 무슨 생? 발생 발생을 다른 말로 생긴다 이렇게 효력이 뭐한다? 생긴다 요건 효력을 뭐한다? 잃는다 이렇게 하고 그럼 이 발생하는 걸 무슨 조건이냐면 정지 조건이다 이렇게 한다 예? 그러면 소멸하는 거 잃는 거 이걸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이다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조건과 기한 예를 들면 비가 오면 옷 사주겠다 조건 기한 기한이지 뭐 옷 받는다 못 받는다 받죠 뭐만 오면은 그렇지 근데 내일 비가 오면은 옷 사주겠다 하면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고 불확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럼 뭐 조건 그렇지 내가 죽으면 이 집 주겠다 이건 뭐 기한 근데 10년 안에 내가 죽으면 이 집 주겠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이건 뭐 조건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럼 조건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다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는데 됐습니까 정지 조건은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사 주겠다 자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뭐 하겠다 사 주겠다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자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뭐 사 주겠다 무슨 조건 정지 조건 그러면 해제 조건은 시계를 먼저 주고 불합격하면 아무 일 가져오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그래서 항상 줬다가 받는다. 무슨 조건? 해제 조건. 면 준다. 정지 조건. 면 한다. 정지 조건. 이게 간단하다고. 다시 뭐 면 한다. 정지 조건. 줬다가 받는다. 효력 발생했다가 나중에 조건이 되면은 없었던 걸로 한다. 해제 조건. 나중에 되면 뭐 먼저 발생했다가 나중에 돌려받는다. 해제 조건. 되겠습니까? 간단하죠. 이제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 정지 조건은 2번이 빠졌다, 그죠? 정확하게 하면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뭐 시계를 뭐 하겠다? 사주겠다. 이게 무슨 조건? 정지 조건이지. 되겠습니까? 자,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인데 이미 시험에 뭐 돼 있다? 합격돼 있다. 이걸 기성 조건이다. 이렇게 한다. 예? 해제 조건에서 조건이 기성이면 또는 해제 조건에서 조건이 이미 뭐 돼 있으면 성취되어 있으면 이미 시험에 뭐 돼 있다? 합격돼 있는 한테 야, 시험에 합격하면 사주겠다. 말하자마자 사줘야지. 그냥 시계 하나 사주겠다 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걸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어서 그대로 마다 유효. 자, 그 다음에 정지 조건에서 하면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사주겠다 딱 적어놓고 조건이 뭐면은 불능이면 이 친구는 절대로 합격할 수가 없다. 그럼 시계 받을 가능 있다 없다? 없다. 아니 놀리는 거나 마찬가지지. 무효. 그래서 이걸 정지 조건 기성이면 뭐 유효. 정기유 정불무 이렇게 하는데 됐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힘들다. 못 외우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자 정지 조건은 플러스 해제 조건은 또 기성 이미 성취되어 있다. 이미 만들어져 있다. 무슨 조건? 기성 플러스 불능 마이너스 유효 플러스 무효 요 정지 조건은 빨리 불능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뭐? 마이너스 무효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정지 조건. 기성. 플러스 플러스 하면 뭐? 유효. 무슨요? 유효. 유효는 뭐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 지금 됐습니까? 예. 요거. 꼭 해야 된다. 요거 나온다. 이거 틀리면 안 되지. 선생님, 나 산수를 못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럼. 그럼 외워야 되고. 정불무, 정기유, 요거. 그보다는 이렇게 산수할 수 있으면 요거. 되겠습니까? 꼭 기억한다. 자, 그 다음, 그지?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은 효력이 소멸. 요거, 정지 조건은 아까 했죠. 발생, 뭐 한다? 생긴다? 요즘 그런 걸 가지고 많이 나오더라. 다른 시험에. 효력이 생긴다? 무슨 조건? 정지 조건, 효력이 소멸 잃는다? 무슨 조건? 해제 조건. 해제 조건은 시계를 주되, 시험에 뭐 하면은 불합격하면 도로 찾아온다. 하는 거네. 근데, 먼저 주고 불합격되면 도로 찾아오는데 자 조건이 해제 조건을 한번 딱 적어놓고 조건이 기성이면 이미 불합격돼 있다 이미 뭐 돼 있다 그걸 기성을 다른 말로 이미 조건이 뭐 돼 있으면 성취돼 있으면 이렇게 한다 야 시계 주는데 이미 불합격돼 있다 시계 주는데 야 불합격되면 다시 돌려온다 주자마자 찾아오잖아요 아니 놀리는 거랑 마찬가지다 뭐 무효 맞습니까 예. 설명은 그러한다. 그 다음에 해제 조건에서 한번 딱 적어놓고 조건이 뭐이면은 불능이면 이 친구는 절대로 불합격할 수 없다. 시험 쳤다 하면 합격한다. 그럼 시계 돌려줄 가능성 없다. 그럼 시계 넣어주겠다 하는 뭐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 되어서 유효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도 좋고 원래 이게 오리지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우는 거고 세 번째는 아까 뭐 해제 조건 기성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뭐 무효 마이너스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 해제 조건 마이너스 불능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뭐 플러스 유효 이렇게 하면 된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맞춰주면 되지 잘 나온다 그거 꼭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그지 그 다음에 조건에서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아까 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거 꼭 기억해야 되고 정불무 정기 꼭 해야 된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제일 중요하고 그거. 그거는 여러분이 그저 갖다 드릴 때 보면 안 되잖아 그지? 예? 네. 하고 그 다음에 또 조건에서 잘 나온 거 조건을 신하지 않는 거 조건 붙일 수 없는 거.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노? 그 조건 기한 더 큰 거. 더 큰 거. 그렇지. 총치 무슨 치? 총치 무슨 치? 총치 잠깐만 해봐라 무슨 치? 총치 무슨 치? 총치 무슨 치? 총치 총치기 뭐고? 규칙 총치. 규칙이라고 규칙은 어떻게 해야 되노? 외워야지 아 이게 심판이 되려면은 여러분은 심판이라고 축구는 뭐로 하는 거고?
발로 하는 거잖아요. 축구는 발로 하는데 축구 공에다가 손 대면 된다. 안 돼요. 공에다가 손 대면은 무슨 칙? 그걸 뭐라 하노? 핸드링. 애워야지. 아니 손 대면 반칙이야. 이름 뭐야? 몰라. 그냥 손 대면 반칙이야. 그러면 안 되고. 손 대면은 고의적으로 손 대면 무슨 드링으로? 핸드링으로 무슨 칙이다. 어떻게 해야지? 그렇지. 그러면 손 대면은 공에 공은 발 공을 발로 하는 게 축구지. 공에 손을 대면은 그는 무슨 칙이다? 반칙이다. 그 이해. 공에 손 대면 무슨 칙이다? 반칙이다. 그 이해. 공에 손 대면 무슨 칙이다? 반칙이다. 이해. 그다음에 그러면 그 뭐고? 그걸 뭐라 하냐 하면 몰라. 반칙 그까지 말아. 그러면 안 되고 무슨 드링이다? 핸드링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시험장에 가서 맞출 수 있다고. 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까 저 공에 손 대면 반칙이야. 왜 반칙이야? 몰라. 그냥 반칙이야. 무슨 칙이야? 반. 그래 알면 시험에 죽사발 날 가능성이 많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규칙 하는데 단독행위는 원칙 조건 못 붙인다. 근데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요거 말고 많은데 단독행위는 못 붙이는데 에? 단독행위는 못 붙이는데 요거 잘 나온다. 요거 파란 거 요거 네 개. 상대방이 뭐가 있거나 동의가 있거나 채무 면제 유언유정. 동의 채무 면제 유언유정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잘 나온다. 어떻게 해야 되노? 그렇지. 와 총치. 무슨 치? 그렇지. 단독에 못 붙인다. 근데 예외. 무슨 방이 동의 있거나 상대방이 동의 있거나 채무 면제 유언 유정에는 조건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다음 요 해제지. 해제는 이건 조건 기한 못 붙인다. 됐습니까? 근데 우리 저번에 했죠. 뭐 하면서 최고 하면서 여러분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해제권 발생하지 않죠. 항상 우리 민법 확인하고 뭘 준다? 기회. 그래서 상당 기간 뭐 후에 채무 불이행은 위반이잖아요. 계약을 위반했다고 바로 즉시 해제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원칙 상당 기간 뭐 후에 최고 후에 그 기간 안에 뭐 안 하면은 이행 안 하면 비로소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해야 의사표시해야 되잖아요. 근데 최고하면서 너가 그 기간 안에 뭐 안 하면은 이행 안 하면 내가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 안 해도 의사표시 안 해도 해제하는 걸로 하겠다 하는 조건은 붙일 수 있다. 하겠다 무슨 조건? 정지조건. 그렇지. 그걸 최고기간 내 불이행을 무슨 조건? 정지조건으로 하는 해제 의사표시 그대로 뭐하다? 유효. 잘 된다 요거는. 다시 단독행위는 못 붙인다. 근데 내게 붙일 수 있다. 그 다음에 해제해지는 조건기한 붙인다 못 붙인다? 못 붙인다. 그래서 잘 나온다. 근데 뭐 하면 셔? 그 기간 안에 이행 안 하면 불이행을 무슨 조건? 정지조건으로 하는 해제 의사표시. 어? 그 기간 안에 이행 안 하면 해제하는 거로 하겠다. 그때 뭐 하겠다. 무슨 조건? 정지조건. 되겠습니까? 예, 요. 잘 된다. 그 다음 요거. 여러분 요 칠판 거 알고 이게 요약집 봐야지. 칠판 모르고 보면 어렵다고. 칠판 기본. 항상 여러분 공부할 때 칠판 꼭 알고 그 다음에 뭐 요약집. 그래, 그래서 칠판 요약집 칠판 요약집 딱 돌려가지고 다음에 문제 풀면 거기다 여러분 머리 조금 한 20% 머리 갖다 들이대면 문제 다 풀린다고. 여러분 머리 다 필요 없고 한 20%만 딱 여러분 머리 하면은 그래갖고 공부하는 거지. 막 이게 강의 들었다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란 말이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격제의 승낙은 발신주의잖아요. 격제의 승낙. 언제 계약 승립? 발신. 그럼
발심 먼저 승립하죠. 근데 기간 안에 들어가면 관계없고 기간 안에 못 들어가면 있었던 게 없다. 무슨 조건? 잘 봐라, 잘 봐라. 발신했을 때 격제 성남은 발신주의죠. 왜 발신주의를 한대노? 빨리. 발신했을 때 기간 안에 들어가면 관계없고 기간 안에 못 들어갔다. 발신했었던 게 없어진다. 무슨 조건? 그렇지. 있다가 없다. 줬다가 돌려받는다. 조건이 생성해. 무슨 조건? 그런 거 가지고 낸단 말이지. 가로해가지고. 요거는 그 기간 안에 이행 안 하면 해제하는 걸 하겠다. 무슨 조건? 정립권. 이 여우면 안 되고, 아, 난 가로해갖고 나온다고. 네,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요거는 기간 안에 이행 안 하면 해제하는 걸 하겠다. 무슨 조건? 정지 조건. 그럼 격제의 승낙은 무슨 주의? 발신주의지. 발신했을 때 계약 승립하고 기간 안에 들어가면 관계없고 기간 안에 못 들어갔다. 있었던 게 없어진다. 해제 조건 부도다를 무슨 조건? 해제 조건으로 하는 발신주의 이렇게 한다고. 그 다음에 조건에 관한 입증 책임인데 요 두 번째 거는 다 짱 중요. 요 아까 조건과 기한 1에서는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거 제일 중요. 지금 됐습니까? 조건 2에서는 요 단독행위 못 붙인다. 네 개 붙일 수 있다. 해제지 못 붙인다. 근데 최고하면서 그 기간 안에 이행 안 하면 해제하는 걸 하겠다. 불이행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해제 어사표시 유효 중요. 그다음 조건에 관한 입증 책임인데 조건에 관한 무슨 책임? 입증 책임인데 자 요거 요거는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했다 이거예요. 예, 그거 꼭 생각한다.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했단 말이지. 그럼 뒤에 어떤 친구가 자다가 시계 사주겠다 그 말만 듣고 다음 주에 와서 선생님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데 말한 걸 지키세요. 시계 준다 해놓고 왜 안 주는 거예요? 그는 내가 야 그냥 시계 준다고 했네. 시험에 합격하면 주냐? 아니 시험 치지도 않은데 뭘 시계 주니? 그 친구 작기 때문에 얄미워서 시계 안 주고 싶다고 나는. 그래서 야 그렇다고 화를 낼 수 없거든. 화내면 학원에 안 오기 때문에.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다혈질이지만 끓어도 그래도 야 아직까지 시험도 안 쳤는데 뭘 시계 주니? 무슨 조건이야? 내 정지 조건으로 내가 이야기한 거야.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준다고 한 거야. 그래서 시험 치어서 합격하면 내가 시계 줄게. 무슨 조건이라는 거? 정지 조건이라는 거 누가 입증? 천일생 주고 싶어 한다 안 주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걸 효력을 부인하는 자, 부정하는 자, 저지하려는 자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 다시 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 정지조건이라는 사실 같은 말, 다시 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또는 정지조건이라는 사실, 정지조건이라는 사실, 정지조건이라는 사실, 정지조건이라는 사실, 누가? 천일생 효력을 뭐하는 자? 부인, 부정, 저지 됐습니까? 예, 다투려는 자 같은 말. 뭐 하는 자? 다투려는 자. 효력을 뭐? 저지, 부인, 부정하는 자. 뭐 하는 자? 부정하는 자가 어떻게 한다? 입증. 같은 말이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자,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했잖아, 그지?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했다고. 정지조건 부법률행위. 아까 정지조건이라는 건 누가 입증? 천일생. 저지, 부인, 부정, 다투는 자. 그지? 같은 말이네, 되게. 그 다음에, 자,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했는데, 여러분 시험에 딱 합격했다고. 예? 뭐 했다? 합격했다고. 가면 딱 해갖고, 여러분 세종 특별, 시장 도장 확 치긴 찍어갖고, 합격증 딱 해갖고, 받았단 말이지. 생각만 해도 기분 좋죠? 딱 해갖고, 시험, 치고 10월 마지막 째 주에 시험 치고 마지막 째 주 수요일 날 발표한다고. 11월 한 달 후에 딱 하면은 해가지고 한 3일 있다가 합격증 주거든. 그럼 딱 그 시청에서 받아가지고 선생님 눈이 있으면 보세요.
뭐가 있으면 보세요? 합격했어요. 뭐 주세요? 누가 입증? 그렇지. 승치했다는 거, 합격했다는 누가 입증? 여러분이 시계 받을 사람이 효력을 뭐하는 자, 주장하는 자, 취득하려는 자, 유지하려는 자. 됐습니까? 뭐하는 자? 권리를 취득, 뭐, 효력을 뭐하는 자? 유지하려는 자. 효력 유지하려는 자. 같은 말이다, 이게. 효과 발생을 뭐하는 자? 주장, 유지, 취득하려는 자가 뭐를 입증? 요거, 요 중요하지. 조건 승치. 용어는 어느 게 핵심 단어? 정지 조건이라는 사실. 천일생, 부인, 부정, 다투는 자. 꼭 해야 된다. 요거 짱 중요. 시험 나올 때 됐다. 지금 됐습니까? 예. 네.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여러분 조건 승치 불승치인데 요거는 그 여러분 우리 축구 반칙했다. 반칙에서 골 넣었단 말이야. 반칙에서 골 넣으면 골 인정한다 안 한지 불승치 어제 아직 승치되지 않은 걸로 보고 골 넣어도 그럼 거꾸로 반칙에서 골 못 넣겠다고 그럼 골 넣을 수 있는 무슨 특킥 주노? 페널티킥 주잖아요. 농구에서는 자유투 하면 들어가잖아요, 그지? 그건 승치어제. 그럼 시험은 뭘 가지고 내냐면 승치어제를 가지고 낸다고. 무슨 어제? 승치어제. 그럼 자, 국어. 자, 승치되면은 불릭. 승치되면 불릭. 자, 승치되면 불릭 받으니까 승치되게 하겠습니까? 방해하겠습니까? 방해하지. 승치되면 불릭 받는 자가 조건 승치를 뭐 하면은 방해하면은 조건은 뭐 된 거로 본다. 승치. 그걸 승치어제. 승치어제가 그러면 조건 승치를 뭐 하면은 방해하면은 그러면 언제 승치된 거로 본다. 방해한 때 승치된 거로 본다 하면 OX, X. 곧 조심해야 된다. 시험은 그렇게 나온다. 방해한 때 승치된 거로 본다. 이렇게 해서 나온다고. 방해한 때 승치된 거로 보는 게 아니라 방해가 없었더라면 다시 뭐 방해가 없었더라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 됐으면 그래서 신의 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뭐 추산되는 시점 요거 잘 나온다 성취어제 그럼 불성취어제는 아까 좀 부당하게 성취 반하여 성취 하면은 뭐 되지 않은 것으로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그걸 불성취 그 불승치어제는 시험 문제 안 나오고 나왔다 무슨 어제를 가지고 낸다? 승치어제. 자 다시 합니다. 승치되면 뭐? 불릭. 승치되면 불릭. 뭐 되면 불릭? 승치되면 불릭. 승치되면 불릭 받는 당사자가 불릭 받는 당사자가 뭐 했다? 방해했다고 말해. 방해하면은 뭐 된 거로 본다? 승치. 언제? 방해가 없었더라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 요거 잘 내고 불성취어제는 부당하게 성취하면 뭐 된 거로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그 다음 요거 여러분 조건은 자 아까 정지조건 무조건 조건하면 대표적으로 정지조건 생각하면 되거든 정지조건은 시험에 합격하면 사주겠다 다시 뭐 시험에 합격하면 사주겠다 언제 합격했을 때부터 때부터 뭐 하지 않는다 소급하지 않고 승치한 때부터 원칙은 뭐하지 않는다? 소급하지 않는다. 근데 뭐로써? 특약으로써 뭐로써? 특약으로써 소급시킬 수 있다. 요 잘 된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책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9페이지에 한번 확인하자 그죠? 59페이지 6번 뭐를 붙일 수 없는가? 저 단독행위 원칙 못 붙인다. 단독행위 못 붙이는데 몇 개 붙일 수 있노? 네 개.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 1번 채무 면제 유정 밑에 한 개 더 뭐 유언 이렇게 붙일 수 있고 2번은 상대방이 뭐 동의
붙일 수 있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아까 해제해지는 조건 못 붙입니다. 근데 뭐 하면서? 최고하면서 최고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하는 거로 하겠다 하는 뭐 정지조건부 해제 그대로마다 유효. 그 다음에 가족행위 신분행위는 못 붙입니다. 그러나 아까 유언유정에는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음수표행위는 조건 못 붙입니다. 근데 음보정에는 여러분 음보정은 음행위를 보정 썼다는 건 단순한 보정계약입니다.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이다? 보정. 보정에는 조건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아까 조건 성취어제 아까 저 어디에 성취어제는 어디에다 줄치노? 불릭받는 당사자가 그거 핵심 단어 뭐 받는 당사자가? 불릭받는 당사자가 어디에다 줄치노? 방해 불릭받는 당사자가 뭐 방해 성취된 거로 본다. 언제 성취된 거로 본다? 밑에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성취되었으라 추산되는 시점. 자,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여기 또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뭐냐면은 방해하는데 고의한 방해만 성취된 거로 본다 하면 OX, X,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 방해 행위만 있으면 된다. 꼭 기억한다. 과실에 한 방해도 성취된 것으로 본다. 고의 과실 가리지 않고 무슨 행위만 있었다면 방해 행위 있었다면 그래서 여러분 고의로 방해했다 당연히 성취된 것으로 보잖아요. 근데 과실로 방해한 경우는 성취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하면 OX, X 고의 과실 가리지 않습니다. 무슨 행위만 있다면 방해 행위만 있다면 성취된 것으로 본다. 꼭 기억 짱짱짱. 그 다음에 조건부 권리 뭐 여러분 봐주시고 오른쪽 올라가서 그지 여러분 정지조건부 꼭 기억한다. 시정 가등기 할 수 있다 꼭 기억한다. 무슨 정 시정 정지조건부와 시기는 다시 뭐 정지조건부와 시기는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른쪽 올라가서 그 둘째 줄 정지조건부 소유권 이전 청구는 가등기 할 수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하고 여러분 조건부 권리는 완전한 권리입니까? 불완전한 권리입니까? 불완전한 권리죠. 그럼 아직까지 아까 확실 불확실 불확실 맞죠? 그럼 뭐 불확실한데 발생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생긴다 잃는다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이러잖아요. 그럼 이런 조건부 권리는 불확실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성취되기 전에도 일반 권리나 똑똑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상속하거나 담보하거나 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말은 여러분 그러면 어느 게 조건부 권리냐 하면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이렇게 저당권 설정해놨잖아요. 어느 게 조건부 권리? 돈 빌려주고 이렇게 저당권 1, 2 어느 게 조건부 권리? 1번이 조건부 권리. 채권이죠. 조건부 권리를 뭐 위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꼭 기억한다. 채권이 조건부 권리다. 그래서 조건부 권리를 뭐하여 위하여 담보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한다. 뭐가 조건부 권리? 채권이 조건부 권리. 그래서 그걸 뭐냐면은 조건부 권리를 뭐하여 위하여 담보로 설정할 수 있다. 요 요약집은 요 알짜배기만 있다. 국어 잘해야 된다. 확실하게. 그 다음에 11번 아까 있죠. 조건은 성취되면은 그때부터 조건은 성취되면 뭐 때부터 원칙 뭐하지 않는다. 소급하지 않는다. 근데 뭐로서 특약으로서 소급시킬 수 있다. 근데 기한은 절대로 소급하지 않는다 하는 거 꼭 옆에 한 개 체크. 기한은 무슨 대로? 절대로 소급 없다. 그 다음에 조건 성취의 입증인데 아까 2번부터 먼저 하자. 무슨 조건이 붙어 있다? 정지 조건 아까 천일생 뭐 하는 자?
다투는 자, 부정하는 자, 부인하는 자, 그치, 저지하려는 자. 같은 말. 그럼 1번은 뭐, 조건이 뭐 됐다? 성취. 권리, 여러분, 눈이 있으면 보세요. 권리를 뭐, 시계 바꿔자 하는 여러분,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뭐를 입증? 성취. 지금 됐습니까? 전부 다 나오는 지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 기한으로 갑니다. 무슨 한? 기한. 자, 기한은 여러분 반드시 도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한으로 한 경우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도래. 자, 기한은 반드시 뭐 한다? 도래. 도래해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조건으로 할 건지, 기한으로 할 건지, 언제, 뭐, 처음에, 나중에 불확실, 뭐, 조건, 나중에 확실, 무슨 한, 기한. 그럼, 만약에 처음에 승립할 때, 판단 시점은 항상 언제냐면, 승립시에 판단하거든. 그럼 나중에 불확실하다, 조건, 나중에 확실하다, 기한. 그럼 나중에 확실할 것 같아서 기한으로 했거든. 근데 나중에 돼보니까, 도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됐다고. 그런 경우는 법률상 어떻게 보는가. 아까 기한은 반드시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도래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보니까, 기한으로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도래가 불가능한 것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뭐 확정된 경우는 이때 법률상 불가능한 확정된 이때 기한은 뭐한 것으로 본다? 도래한 것으로 한다. 한다 하는 거 기억한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저 정지 조건하고 똑같은 거 발생하는 걸 뭐 시기, 해제 조건하고 잃는다 무슨 기, 종기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기한은 아까 도래한 때 하고 절대로 소급하지 않는다. 자, 그거 기억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기한에서 기한의 개념 핵심 단어 가로 1번 핵심 단어 확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 그 다음으로 판례, 2번은 판례인데 여러분 임대차 기한을 임차물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여러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꼭 팔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죠. 이런 경우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로 본다. 됐습니까? 요 잘 나온다 판례. 기한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라고 한 것은 뭐 기간을 정하지 않은 뭐 임대차로 보고. 여러분 불확정 기한에서 그 사실이 불가능하게 된 때, 자 핵심 단어 불가능하게 된 때 기한은 뭐한 거로 본다? 도래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나머지 그거 한번 읽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5번 단독행위 동그라미. 단독행위는 아까 조건 기한 다 못 붙입니다. 그럼 단독행위는 아까 조건 못 붙이는데 아까 4개 붙일 수 있다 했잖아요. 그지? 그럼 기한 단독행위 기한도 못 붙입니다. 자, 음수평행위는 조건 붙일 수 없지만 기한은 붙일 수 있다 하는 거. 근데 요 수표 행위하고 아까 보정은 이라는 말이 붙어 있지만 이 아니고 뭐다? 보정은 조건 기한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가? 그럼 기한 도래는 절대로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는가? 그거 기억하고 그죠? 자, 그다음 기한이긴데 기한은 여러분 특별한 사항이 없어. 우리 민법에 유상 무상 다 되면 어느 게 원칙? 무상이 원칙. 항상 무상이 원. 여러분 이자 없이 돈 빌려도 올해 말까지 갚아. 올해 말이라는 기한 이자 없이 올해 말이라는 기한 이익은 누구한테 있노? 채무자지.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기한 이익은 누구? 채무자 이익 추정. 동그라미. 무슨 이익 추정? 채무자 이익 추정. 근데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자 이제 법률 용어입니다. 기한 이익의 폭이 줄땡겨 가지고 무슨 이익의 폭이? 기한 이익의 폭이인데 줄땡겨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기한 이거 포기 줄 땡겨가지고, 뭐, 미리 스스로 이행. 여러분, 뭐, 그걸 포기란다. 무슨 이거 포기? 기한이. 여러분, 아까 했죠? 이자 없이 올해 말까지 돈 갚아라 해가 돈 빌려줬다고. 누구한테 올해 말이라는 기한이 이긴노? 채무자. 근데 한 10월 말 돼가지고 로또를 샀는데 당첨이 됐다고. 그래서 언제까지 돈 갚으면 되는 원래 12월 말일인데 10월 말에 돈이 생겨갖고 미리 갚는 걸 이걸 기한이 이건 뭐란다? 포기.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기한이 이건 이를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자, 근데 무상인 경우는 한쪽, 무상인 경우는 미리 포기하더라도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근데 유상인 경우는 미리 포기하면은 상대방이 손해를 뭐하고서 배상하고서. 예를 들면 여러분 임대차는 유상 무상. 유상이지. 기한이 이건 누구한테 있냐면 양쪽. 예를 들면 임차인이 계약기간 2년 했다. 몇 년 살아야 되노? 어, 중간에 1년 3개월 사다가 이사 갈래. 그 기한이 이거 포기거든. 자기는 이사 갈 수 있지만 임대인은 또 다른 사람 구해야 되고 하잖아요. 어, 보증금 못 내줘요 하면 끝난다. 뭐 할 때까지? 기한이 2년 될 때까지. 하고 또 됐습니까? 어, 새로 구하는데 더는 중개수수료 전부 다 누가 부담해야 된다? 임차인이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기한이 이건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손해를 뭐 하고서? 배상하고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 무상인 경우는 몇 쪽이 있다? 몇 쪽? 한쪽. 무슨 배상 없이? 손해배상 없이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예를 들면 무이자 소비대차 미리 돈 갚거나 그 다음에 또 물건 맡겼다고 슈퍼 아줌마한테 아줌마 6시까지 내 물건 좀 맡아주세요. 맡기는 사람 뭐 임치인 맡아서 보관하는 사람 뭐 수취인이잖아요. 6시까지 맡겼다고 근데 일이 빨리 끝났다고 내 시점 돼서 물건 찾아가는 것도 그것도 기한이 이걸 뭐란다? 포기 하는데 그런 건 무상인 경우는 무슨 배상 없이 그렇지 손해배상 없이 그런 거 기억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방가로 3번 기억합니다. 기한 이거 포기는 무슨 방이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서, 자, 줄칩니다. 기한 도래의 효과가 발생. 기한 이거 포기는 기한 뭐? 도래의 효과. 자, 근데 2번, 아까 했죠? 이자 소비 대차에서는 누구한테 이익이 있노? 빨리. 양쪽이지. 무슨 쪽? 양쪽. 자, 근데, 채무자는 미리 갚고, 예를 들면 우리 은행에서 3년 만기 일시 상환 1억 빌렸다고, 근데 1년 한 8개월 돼가지고 돈 갚으려면 중도 상환 수수료 내세요. 이러잖아요. 그지? 그게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근데, 자, 차주는 기한이 이걸 미리 포기하고 무슨 배상하면서 손해배상하면서 포기할 수 있지만 채권자는 내가 이자 안 받을 테니까 빨리 갚아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지금 2번. 이자 소비대차에서 대주는 빌려준 사람 채권자를 가리킨다. 대주는 즉 채권자는 이자를 포기하고 기한 전에 미리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누구는? 채무자는 무슨 배상하고? 하고 미리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손해배상하는 걸 중도 뭐 상한 수수료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은행은 미리 돈 갚는 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치? 그 다음에 그래서 3번 4번 잘 나온다. 3번 4번 4번 여러분 자 여러분 그 돈은 누가 갚아야 되노? 채무자가 채무자 이외 제3자도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 갚을 수 있다. 누구 의사에 반하여? 채무자 의사에 반하여 갚을 수는 있는데 변제기 전에 미리 못 갚는다고. 변제기 전에 미리 갚아버리면 채권자는 뭘 못 받는다? 그렇지. 그거 제3취득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하여도 변제할 수 있으나 관련이 있는 사람은 무슨 기전에는? 변제기 전에는 미리 변제할 수 없다. 그런 거. 여러분 기한익상실. 기한익상실은 여러분 그죠? 아까 포기하고 포기는 아까 뭐랬노? 기한이 이거 포기는? 미리 스스로. 무슨 이? 미리 스스로 이행.
하는 걸 기한 이거 포기. 아까 기한 이거 포기하면 아까 3번 뭐 기한 도래 효과가 발생한다. 꼭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저 뭐 제3취득자라든가 이런 사람은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돈 갚을 수는 있지만 변제기 전에 미리 갚을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자, 기한이 상실은 줄 땡겨서 이행기 전에 이행 청구. 무슨 기 전에? 전에 이행 청구. 오, 할 수 있는 거. 무슨 기 전에? 전에 이행 청구 할 수 있는 거. 이건 주로 무슨 반, 윗반 하면 기한이 안 돼도 이행해라고 청구한단 말이지. 되겠습니까? 예. 그럼 자, 우리 법에 있는 그 기한이 상실하게 되면 기한이 이걸 주장할 수 없다. 아니, 기한이 안 됐으니까 내가 돈 못 갚겠다.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무슨 기 전에도 이행 청구. 무슨 반, 윗반. 근데 요거는 동그라미 1번, 2번은 어디에 묶어서 민법에 규정이 있는 거. 3번은 채무자가 파산한 때, 그거는 뭐, 간단하게 회생계시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데, 그건 파산법. 무슨 법? 파산법. 그 지금 법에 있는 거는 그러면 그 세 개밖에 없다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하거나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두 개는 어디에 있다? 민법. 채무자가 파산한 건 회생계시에 관한 법률인데, 그럼 그 외에는 만약에 하면은 돈 갚아라 소리 못 하거든. 누가? 채권자가 이행기제. 예를 들면 이런 경우지. 예를 들면 뭐지?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갑이 을에게 5억을 빌려줬다고. 5억을 빌려주고, 그 이자는 매달, 20일에 딱, 뭐, 예를 들면,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한 3% 하면은, 한 120만원 됩니까? 130만원 좀 되죠, 그지? 대충, 130만원씩 딱 이렇게 누구한테, 갑에게 주기로 했다고 하고, 3년 만기 일시 상환 하기로 하고, 5억을 빌려주면서, 됐습니까? 예. 3% 한 130만원, 뭐 140만원 좀 되겠지, 그지? 해가지고 했는데, 한 빌려준 지 한 3개월 됐다고. 3개월 됐는데, 3개월 동안 이자 딱 예를 들면 130만원이라고 하자. 130만원 딱 20일 날 착하게 자동이체 걸어가고 오더라고. 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을 주변에, 됐습니까? 채무자 돈 빌려간 을 주변에서, 아, 채무자 좀 있으면 을은 파산할 것 같고 지금 그 파산할 때를 대비해서 재산을 전부 다 무슨 트남으로, 베트남으로 빼돌리고 있고, 회사도 지금 정리하려고 지금 딱 이게 하고 있다고 막 소문이 막 바닥에 났다고 해도 무슨 바람 하면 제일 좋은데, 위반 안 하고, 아니, 3개월 동안 딱 이자 한 130만원씩 딱 잘 넣어주고 있다고 하면은, 갑이 아무리 지금 소문은 이 을 주변에 좀 있으면 파산할 때를 대비해가지고 지금 재산 뭐 베트남으로 빼돌리고 있고, 회사 정리하려고 자기 채권 전부 다 회수하고 있고 하고, 해갖고 이제 뭐 베트남으로 해갖고 날라버릴 거라는 소문이 막 파다하게 나도, 요, 아까 뭐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거나 담보 제공을 이행하냐 파산, 이게 아니면은 돈 갚아라 소리 못 한다고. 이제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럼 또 무슨 반도 하지 않고, 이자 딱 잘 주고 있다. 미치는 거지. 누구는? 채권자 갑은 이자 몇 푼 받아 먹으려고 하다가 지금 옥 날리게 됐다고 지금.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특약을 해놓는 거지. 뭐 할 때? 뭐 할 때? 돈 빌려줄 때? 특약이라는 건 합의에다가, 너가 만약에
이상한 소문이 나면 무슨 평가, 신용 평가 기간 어로부터 의뢰해가지고 네 신용 등급이 하락하거나 안 그러면 두 번째 뭐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신용에 뭐 빨간 불이 왔다 이런 어떤 평가가 되면은 뭐가 안 돼도 동갑하라 할 수 있다 하는 특약 해놓은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기한이익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기한이익 상실의 뭐 특약이라고 한다고 말이지. 무슨 상실의 특약?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인데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에는 그건 두 가지가 있다. 무슨 조건적 정지조건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과 기한이익 상실 특약과 무슨 건적? 형성건적. 형성건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 정지조건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어떤 걸 정지조건적 기한이익 상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알아서? 채무자가 알아서 스스로 채권자의 통지 없이 채권자의 별도의 채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누가 알아서 채무자가 스스로 이행해야 되고 이행 안 하면 바로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강제집행할 수 있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은 채권자가 이런 사유 자기들끼리 정해놓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채무자가 이행해야 되고 이행 안 하면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그럼 여러분 어느 게 더 확실하노? 이거지. 이거는 누가 알아서 해야 되노? 채무자가 나는 아직까지 야 나는 너가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뭐 신용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아직 정상이야. 내가 생각할 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여러분도 어떤 데 그러잖아요. 친구 보면 야 내가 보니까 너 살이 쪽 빠졌네. 그러면 아니야. 나 몸무게는 그대로야. 너가 나하고 보는 거하고 달라. 너는 어떻게 보다 보니까 내보고 살을 쪽 빠졌다고 그러고 내가 머리가 길어서 지금 살이 빠진 것처럼 보이는 거야. 내가 확 밀어버리면 그대로야. 이렇게 하고 그럼 상대방은 뭐가 쪽 빠졌다. 근데 나는 살 빠졌다 안 빠졌다? 안 빠졌다. 이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야 너는 우리가 정한 사유가 발생했다지만 나는 거기 발생한 사유가 아니야. 나는 뭐 한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라고 채무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행 안 해도 이행 안 하면 채권자는 야 아니야 내 지금 내가 알아본 결과 너 신용평가 왜 이행 안 해 얼마든지 이거는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별도 의사표에 채무자가 스스로 이행해. 채무자가 스스로 이행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지. 채무자는 너하고 나하고 발생한 사유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어. 이렇게 주장할 거단 말이지. 근데 여기는 누가? 채권자가 미리 야 너하고 나하고 정한 사유가 발생했으니까 뭐 해? 이행해. 라고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는 걸 뭐 누가 먼저 표시? 채권자가 표시하고 그래도 이행 안 하면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어느 게 확실? 형성권적. 그래서 요거 작년에도 나왔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판사들은 확실한 걸 좋아하거든. 그래서 무슨 권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럼 한 개 적어놓습니다. 판례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무슨 권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본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물건 들어갑니다.